수원FC 위민은 4위에서 화천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은 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창녕과의 순위 경쟁 싸워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경기 절실합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청의 11명입니다. 류지수 골키퍼 서현숙, 김은솔, 김미연, 목승현, 심서현, 장윤서, 한채린, 이수빈, 유영아, 장유빈 선수가 유영실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수원FC 위민의 11명 살펴보겠습니다.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권희선, 서진주, 최소미, 이은미, 지선미, 송재은, 김윤지, 추효주, 전은아, 네바의 선수가 출격합니다. 달성을 한 만큼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서울시청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팀의 주장까지 맡고 그리고 양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시청, 화면 오른쪽이 수원FC 위민입니다. 왼쪽에서의 활발한 공격 이어지고 있는 서울. 김은솔 왼발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 키퍼 나왔는데요. 놓쳤습니다. 서현숙 발로 막았습니다. 결정적인 선방. 자, 지금 수비수가 골이 들어가기 직전에 걷어냈습니다. 아,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수원FC의 최소미 선수였습니다. 자,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데요. 멀리 왼쪽을 봅니다. 네, 왼쪽에서 한번 접고 살아있습니다. 한채린 크로스, 헤러! 키퍼 막습니다. 세컨볼 골대! 아, 정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채린과 유영아, 결정적인 기회였는데요. 수원 스로인 뒤쪽으로 내줍니다. 네, 우측에서 가운데 전해나가 왼쪽을 봤습니다. 추효주 가운데로 내줬고 원터치 패스 서진주에게 연결됩니다. 공간이 있어요. 서진주 침착하게 크로스 헤더! 골! 전해나의 선제골! 서울시청이 강하게 전반전을 두들겼지만 선제골을 넣는 팀은 원정팀 수원FC 위민이었습니다. 전해나 23분 헤럿골이 나오면서 앞서가고 있는 수원FC 위민. 지금 완전하게 서진주 선수에게 왼쪽이 비게 되면서 서진주 선수가 침착하게 기다렸거든요. 선수들의 움직임을 침착하게 받고 정확하게 전해나를 노렸습니다. 전해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패스 이어가 받고 수원FC 오른쪽으로 줍니다. 메바에 자 내줬고 툭 찍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발 수비수 네 골키퍼가 막습니다. 류지수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크로스 올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머리에 맞았고 뒤쪽 직접 슛까지 시도해봤던 김미연이었습니다. 서현숙이 띄워줬습니다. 네 한차례 뒤쪽으로 빼면서 센스있는 패스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고 크로스까지 살짝 벗어납니다. 네, 수원의 또 수비진을 뚫으려고 했고요. 지금 에러! 막습니다. 결정적이었던 유영아의 헤더. 하지만 조희정 골키퍼의 대단한 선방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맞은 공이 정말 절묘하게 골망을 가릴 수 있었는데 조희정 골키퍼는 끝까지 공을 따라갔습니다. 뒤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끝까지 버텨냈던 추효주. 왼쪽 전은아 살짝 지선미에게 내줍니다. 가운데 패스 시도 다리 사이를 노렸고요. 자 돌아서면서 패스 박스 안 내줬고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이 수원FC 위민, 화면 오른쪽이 서울시청입니다. 가운데로 내주는 지선미. 계속되는 짧은 패스, 왼쪽으로 다시 한번 공간이 있습니다. 크로스! 자, 뒤쪽으로 갔고 슈팅! 골대 맞습니다! 세컨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추여주! 걸립니다. 넘어졌는데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갑니다. 다시 최소민. 정확한 패스 이어졌고요. 네, 가운데 쪽에서 밀어줍니다. 박스 슈팅! 골키퍼 서방! 다시 한번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던 메바에였는데요. 메바에 예사롭지 않은 오늘, 그리고 지금은 류지수 골키퍼의 대단한 선방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이 공을 잡습니다. 오른쪽에서 권희선 살려냈고 툭 찍어줍니다. 송재은에게 공간이 있고요. 송재은 땅볼! 들어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서울시청에 자책골이 나왔군요. 김미연 선수가 걷어내려고 했던 볼이 그대로 본인 골망을 가르게 됐습니다. 헤더 경합이 있었고 그대로 갑니다. 치고 가는 추여주. 반대편 선수 있어요. 반대편에서 메바에 옆구문을 때립니다. 후반전 시작 이후로 정말 활발한 움직임을 박스 안에서 가져가고 있는 메바의 선수인데, 지금 또 류지수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을까요? 네, 앞쪽으로 정확하게 내줬습니다만 수비수가 앞서서 걷어냅니다. 가슴으로 떨고 좀 박은 선. 네, 그리고 잔체린이 빠르게 앞을 봤습니다만 연결되고 있습니다. 버텨졌고 오른발 골대 맞습니다. 후반전에 정말 골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영아 선수의 슛이었는데요. 네, 태클을 피하면서 여유로운 볼키핑. 멀리 차고 있는 김윤지. 하지만 다시 서울시청 공을 가져갑니다. 심서연. 자, 앞쪽에서 원투패스 심서연 왼쪽 붙여줍니다. 헤러! 조희정 골키퍼 공을 품에 안습니다. 짧게 갑니다. 박스 안에서 올려주는데요. 헤러! 골! 따라가는 득점 역시 박은선입니다. 역시 서울시청의 해결사는 베테랑 박은선 선수였고, 지난 경기 두 골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수원FC 위민을 상대로 득점을 이어나갑니다. 백도회가 잡아냈습니다. 멀리 차고 있는 김은솔. 네, 유영아가 살려냈습니다. 가운데 쪽 공간 많은데 우측으로 줍니다. 그리고 주장 심소연 빠르게 내줍니다. 뒤쪽에서 가슴으로 잡고 뜹니다. 얼굴을 감싸주고 있는 이하림 선수, 교체 투입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는데 정확한 슈팅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높이 차고 있습니다. 문미라의 터치 시도. 자, 하지만 수비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백도예 결을 살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아 왼쪽 패스 시도. 이하림 살려내면서 이하림, 하지만 네. 자, 최소미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이하림을 맞고 절묘하게 뒤쪽으로 흘렀는데요. 서울시청과 수원FC 위민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결국은 수원FC 위민이 지난 경기에 서로게 성공하면서 2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